수업이에요. 오늘은 선물을 만들어야 돼서 뭘 선물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아무래도 요즘에 그립톡을 많이들 하니까,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그립톡이 좋을 것 같아서 선물용 그립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테마는 밤하늘로 하겠습니다. 밤하늘 테마에 배경색을 만들어 볼게요. 살짝 넣어줄게요. 색 경계를 잘 뭉개줄게요. 기포를 한번 제거해줄게요. 큐어링할게요. 오, 이럴수가.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. 그립톡이 레진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. 아마 큐어링, 램프에서 큐어링 하면서 이게 수축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. 보면 색깔 차이가 나죠. 이건 잘 붙은 거고 이건 떨어진 건데, 색을 지금 다 써버렸잖아요. 똑같은 색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레진으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. 여러분도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레진을 꼼꼼히 발라주고 어쨌든 붓기는 붙었네요. 이제 위에 스티커를 좀 붙여줄게요. 스티커를 다 붙였고요. 이제 위에 레진을 한번 발라줄게요. 이제 여기에 글리터로 좀 장식을 하면서 우주를 표현을 해볼게요. 은하수끼를 내줄 건데, 옛날엔 좀 진하게 내줬잖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굵게. 근데 그렇게 안 하고, 은하수끼는 좀 있는 듯 없는 듯. 은하수는 이게 끝. 좀 심플하게. 이렇게. 저는 반짝반짝 화려한 걸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, 이건 선물이잖아요. 좀 자중하겠습니다. 별 글리터를 조금 넣어줄게요.
마지막으로 펄 반짝이로 그 테두리 쪽을 살짝 정리해 줄게요. 이런 식으로. 이제 큐어링 할게요. 이제 코팅해 줄 코팅액을 만들 건데 크리스탈 레진 클리어 패스트로 코팅을 해볼게요. 주제 3, 강화제 1.5. 굳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. 코팅이 다 됐고요.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이 펄 마지막에 넣은 그 가루 글리터는 어떤 방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이게 조금 보는 방향이랑 조명에 따라서 반짝반짝 하는 게 조금 달라 보여요. 해서 선물을 드릴 거라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려고요. 받으시는 분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